자, 국민역량관리법. 교재 335페이지죠. 역시 뭐 체계도는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334페이지인데 뭐 그거는 간단하죠. 시행령 그리고 보시다시피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죠. 그러니까 역량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좀 전에 봤던 국민건강증진법과 상당히 많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목적 이쪽 1조부터 간단하게 보시면 목적은 국민은 이제 식생활 자 식생활 우리가 패턴이죠. 우리가 아까 어디서 건강증진법에서 식생활 조사죠. 생활 패턴, 생활 양식 요런 말로 라임을 살리면 된다 했죠. 그래서 식생활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국가 영양 정책이죠. 그래서 식생활 과로 체계적인 국가 영양 정책 과로 이런 게 키워드죠. 그래서 결국 그런 걸 수립 시행함으로써 영양 관리니까 국민의 영양 및 역시 건강 증진이죠. 그러니까 건강 증진의 한 내용이 영양 관리니까죠. 영양 관리,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죠. 특이하게 삶의 질이 나있죠. 그러니까 영양 관리가 잘 되어야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진다 이런 거죠. 삶의 질 향상. 이게 특별히 또 목적에 들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키워드 네 가지 식생활. 그리고 정책 그리고 영양 및 건강의 증진이죠. 그래서 결국 질의 향상, 삶의 질을 향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국민영양관리법이죠. 그리고 국민영양관리법도 계속 이제 나오는 주어체는 뭐가 많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로 많이 주어로 나옵니다.